안녕하세요. 데이코스입니다. 서운흥에 있는 꽃향기 야생화에 왔습니다요. 엄청납니다, 꽃이요. 오늘도요, 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요런 게또 나왔을까요? 신종이랍니다. 색감은요, 핑크색, 요렇게 연핑크하고 핑크가 요렇게 같이 들어오죠? 제일 처음에는요, 하얀색으로 피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색감이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빨간색하고 두 가지예요. 이름은 깃털 데이지라고 합니다. 3,000원입니다. 데이지가 요즘 굉장히 또 예쁘긴 합니다요. 요렇게 피어가지고요, 요렇게 바뀌어갑니다. 보랑대모르입니다. 요건 주황대모르고요. 자, 가격 4,000원이고요. 자, 포트는요, 10cm 포트에 입고되어 있고요. 밤 양은 요 정도 됩니다. 자, 요거는 데모루가 색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가격 4,000원인데요. 요거는 색에 만 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꽃이 요렇게 이쁘겠죠? 피죠? 은엽입니다. 은엽 데모루 4,000원이고요. 스푼 데모루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거 1번이고요. 아주 진한 색이에요. 자, 요거 2번이고요. 자, 요거 3번입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한꺼번에 합식하니까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또 예쁘더라고요. 7,000원이에요. 이름이 스파이드 데모루랍니다. 원래 이름은. 근데 풍차 또는 스푼 요렇게 해주시고요. 1번, 2번, 3번 세개 세트로 하시면 18,000원에 갑니다. 숙근 가자니아입니다. 요렇게 됩니다. 대전 이남에서는 요게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4,000원이고요. 일반 가자니아예요. 자, 요 가자니아가 지금 해가 아직 없어서 피지를 안 했네요. 색감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4,000원인데요. 3개 10,000원에 갑니다. 3개 선생님이 대표적인 색으로 요렇게 랜덤으로 골라서 가고요. 자, 요거는 주황 가자니아예요. 요거는 주황 가자니아가 요렇게 피는 건데요. 이 주황 가자니아는 잎이 요거하고 약간 달라요. 일반 가자니아보다도요. 요게 목질화가 되는 거는 요게 더 쉽게 돼요. 자, 요거 주황 가자니아는 5,000원입니다. 은엽 가자니아인데요. 요거는 숙근 가자니아라고요. 농장에서 경기도에서도 월동이 된다고 농장에서는 말을 한답니다요. 색상은요,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4,000원인데 3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은엽 가자니아입니다요. 요렇게 은색이 굉장히 진하죠? 자, 요게 4,000원인데 요거 3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석화 사막의 장미입니다. 요거는 24,000원짜리고요. 요거는 14,000원짜리입니다. 꽃대는 요렇게 물고 있습니다. 폼폼국화입니다. 색감이 다섯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린까지 요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백두산 고산 초롱꽃이 피었어요. 안에 요렇게 그라데이션 돼 있어요. 자, 갈 때는요, 요런 상태로 갑니다. 꽃이 무른 것도 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자, 가격은요, 5,000원입니다. 요것은 자주초롱이라고 합니다.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갑니다. 요 노지 월동이 잘 됩니다. 자주초롱이고요. 엄청 꽃이 특이하게 생겼죠? 잎은요, 똑수과 이파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자, 요렇게 해서 밑에 목질화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요 꽃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자, 이름은 마가렛 스매시. 이름 저기가 더블 살구랍니다. 7,000원이랍니다. 맥시멈 요렇게 목마가레 부르죠. 자, 색깔이 요렇게 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포트 양은요,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렇게요. 10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가격은 4,000원이고요. 목마가렛입니다. 자, 요렇게 피어가지고요. 요렇게 변해갑니다요. 자, 요거 목마가렛 4,000원입니다.
3단 앵초가 너무 예뻐갖고 사장님 이렇게 입고를 하셨는데요.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색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이네요. 4,000원인데 3개 10,000원 이렇게 보내신답니다. 해바라기 앵초입니다. 색깔 여러 가지입니다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요. 5,000원입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다섯 가지 주문하시면은요. 20,000원에 보내드리신답니다. 색색별로 잘 골라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인디언 앵초입니다. 예쁘게 납니다. 이렇게 피어 있으면은요. 자, 요거는 10,000원짜리고요. 이건 뿌리가 묵은 줄 압니다. 자, 요건 5,000원짜리예요. 요것도 요렇게 피었습니다. 이제 요렇게 핀 것도 있지만요. 피질 안 하고요. 요런 상태로 갑니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요걸 받아보시면은요. 탈탈 털어서 제 앵초 분갈이 하듯이 분갈이 하셔요. 완다 앵초입니다. 사장님 댁에 이 블루하고요. 블루 한 10포트 하고. 자, 이 빨강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고, 노랑이 2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자, 이게 완다 앵초가 5,000원짜리잖아요. 3개에 10,000원에 보내신답니다요. 자, 이렇게 세트로 그냥 개당은 4,000원 이렇게 드리고요. 개당하면 이거 블루만 가고요. 세트로 3가지 하시면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세트로 보내신답니다. 10,000원에요. 플라멩고 앵초입니다. 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꽃대가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집에 꽃도 이렇게 꽃대 올라왔어요. 8,000원이고요. 꽃 요렇게 피고요. 자, 요것도 앵초입니다요. 요거 신상이에요. 수입입니다. 자, 요런 색이 요렇게 변해가는 것 같고요. 요렇게 갑니다요. 요거 활착이 잘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옮기지 마시고 꽃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렇게 해서 연탄가리로 해서 옮기세요. 이름은 오브코니카 프리칸토 앵초입니다. 24,000원이고요. 발레리나 앵초입니다. 발렌타인이고요. 발렌타인 4개 있고요. 자, 요거는 나이블리 나일락입니다. 요거는 보졸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버터컵이에요. 핑크 아이스고요. 오션 블루인데요. 3개 남았습니다. 자, 개당은 1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2개는 28,000원, 3개는 42,000원, 자, 4개 하시면 55,000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수량이 3개 남은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4개 남았어요. 빠른 이런 거는 세트로 하시면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암동초라고 합니다요. 요렇게 꽃이 피는데요. 3만원짜리가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자, 3만원짜리요. 지금 3점밖에 없고요. 25,000원짜리로 요렇게 있어요. 자, 요건 25,000원짜리입니다. 자, 25,000원짜리도요. 꽃대는 다 물렀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꽃대가 쇽 올라와야 되는데요. 세상에 막 이렇게 해갖고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꽃대 쫙 올라오면 아주 대단할 것 같아요. 슈퍼벨입니다. 보라색으로 겹입니다. 요거 4,000원이고요. 빨간색으로 겹은 5,000원입니다. 요렇게요. 5,000원이고요. 핑크색 요렇게 이중톤으로 들어오는 거는 4,000원입니다. 자, 요거 4,000원짜리는요. 3개 10,000원에 보내신답니다. 보라도요. 4,000원짜리 3개 10,000원입니다. 와, 이거 진짜 황홀하죠. 자, 요거 수량이 몇 개 없습니다요. 8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대단합니다. 요거 제가 뽑아봤어요. 알이 엄청 좋아요. 자, 이 속에 5구가 들어있다고 해요. 꽃색은 랜덤이에요. 색은 피는 건. 요렇게 두 가지도 피고요. 또 세 가지도 피고 막 이러더라고요. 알 엄청 좋고요. 요거 흙이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하면 되는데 화분을 조금 크게 사용해 주셔야지 내년에 아주 그냥 이게 잘 자라서 밥이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가격 5만원이에요. 요거는 빠른 주문하셔야 됩니다. 8포트밖에 없어요. 싹소름입니다. 분홍입니다요. 아주 아담하게 이렇게 잘 들어왔어요. 여러 포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요게요 6,000원인데 사장님 5,000원 해주셨어요. 자, 보라 5,000원, 흰색 5,000원입니다. 뉴질랜드 앵초입니다요. 자, 뉴질랜드 앵초 요거는 할리퀸이고요. 자, 요렇게 생긴 거 롤리팝이랍니다. 자, 블루 보내십니다. 킥스타트입니다.
옐로우 와인입니다. 엄청 예쁘죠? 자, 요건 리틀 칸인데요. 스타트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러면은 꽃은 비슷한데 얘가 조금 작아요. 미니 종이에요. 리틀 칸이. 자, 요런 것들이요. 개당 다 15,000원에 나갑니다. 파종이가 있습니다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요런 새, 요런 새. 여러 가지가 이렇게 파종이가 있어요. 파종이도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 엄마 있죠? 씨를 받은 거. 그거는 요렇게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파종이도 15,000원이고요. 자, 요게 세트로 하시면 파격으로 갑니다요. 3종을 하면 45,000원인데요. 38,000원에 가고요. 4종을 하면 6만원인데 48,000원. 그 다음에 5종을 하게 되면 75,000원인데 58,000원. 이렇게 갑니다요. 요거 불러준 이름 있죠? 그거를 이렇게 쭉 적으시면 사장님이 요렇게 잘 해서 골라서 보내십니다. 후쿠시아입니다요. 자, 요건 요렇게 생겼어요. 자, 16,000원짜리고요. 요거는 베라입니다. 베라 6,000원짜리입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밤 양은 4개, 5개 요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요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름이 겨푸쿠시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6,000원짜리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겨푸쿠시아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위에가 여기 조금 요렇게 다르게 요렇게 생겼는데요. 15cm부터 요렇게 행이나부네 요렇게 들어왔어요. 요거 2만원입니다. 유나입니다요. 한창 피었어요.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이게 12,000원인데 사장님 만원에 보내시는데 요렇게 세점 있고요. 방울보로니아입니다. 향기가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좋아요. 16,000원인데 13,000원에 가는데요. 지금 4점 요렇게 있고요. 장미 매발톱입니다. 빨리도 나오죠? 요런 색깔이에요. 4,000원이고, 3개 만원 갑니다. 대륜 겹꽁의 달입니다. 지난주보다 또 요렇게 꽃이 많아졌지요? 자, 요게 22,000원인데, 2개 하면 4만원에 가는데요. 요분에 요렇게 연한색 사장님 몇 포트 입고를 하셨어요. 자, 요렇게. 원래 기존은 요렇게 핑크가 요런데, 요렇게 연하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대만 꽁다리입니다. 대만 사계 꽁다리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걸 보라고요. 핑크 한번 볼게요. 자, 핑크색이 필 때요. 요렇게 핍니다. 요렇게. 요렇게 피어서 자, 요렇게 바뀌어 갑니다요. 꽃은요. 요렇게 해서 커집니다요. 자, 요게 18,000원 요렇게 해주고 계세요. 자, 요거 신상입니다. 매화 꽁다리입니다요. 요렇게 핍니다. 아이고, 참말, 꽁다리들은. 자, 요렇게요. 지금 이제 한층 요렇게 올라왔어요. 잎이 떠올라오면은 그 끝에 요렇게 꽃이 핍니다요. 자, 가격은 24,000원입니다. 별피기 바람꽃입니다. 자, 꽃은 요렇게 피는데요. 꽃이 올라온 것도 있고, 지금 막 올라오는 중입니다요. 자, 가격은 24,000원인데 2만원에 이렇게 보내고 계시고요. 묵은주가 되면은요, 이렇게 꽃도 커집니다요. 대만 방울세란입니다. 우리 집에 이제 촉이 트고 있는데요. 야, 진짜 농장분들 대단하시죠?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지금 아주 피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가격이 12,000원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모라넨시스 5,000원이고요. 자, 기간모태예요. 기간모태가 요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요게 만원짜리인데 요좀 작지요? 사장님 8,000원에 보내시고요. 자, 에셀리아나가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5,000원이고요. 자, 미니 시클라멘입니다. 3,000원인데요. 4종에 만원 이렇게 보내신대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3종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아, 4개 되긴 되겠네요. 보니까. 자, 요만큼 남았습니다. 여기 주문해 주시고요. 자, 이게 원종 시클라멘인데요. 사장님, 요렇게 입고를 하셨는데. 자, 요게 3만원짜리입니다. 근데, 안에 구근을 볼 수가 없어요. 안에 묻혀 있어가지고요. 자, 구근은 보니까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은 3만원짜리예요.
자, 이거 노랑 시클라멘인데요. 요 어마무시하게 이게 가격이 나가던 겁니다요. 자, 삶 이거 3만원에 보내고 계시는데 한 3점 정도 있고요. 요런 시클라멘들이 있어요. 요렇게 색상이 요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요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게 12,000원씩 팔던 건데요. 사장님 8,000원에 보내신답니다. 자, 레이시아 5,000원이고요. 색상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키아넬의 알바 핑크입니다. 이거 작년에 사장님이 이렇게 식재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또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요렇게 3구로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3구로. 이게 촉이 나올 때요. 햇볕을 많이 보면 짱짱하게 자라요. 요 24,000원입니다. 세상에, 금오초가 벌써 나오는데 이렇게 예쁩니다. 자, 금오초 색상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00원이고 3개 10,000원에 갑니다요. 이거 웬일입니까? 자, 금오초는요, 이거 월동도 돼요. 그리고 씨를 받아가지고 흩어놓으면 또 자연발화도 잘 됩니다. 미니 금오초입니다요. 또 아주 또 이것도 진짜 색감이요. 하나, 둘,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보입니다. 어머야, 이거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돼 보여요 지금요. 그런데 꽃이요, 다 모양이 달라요. 요건 핑크, 빨강 좀 보세요. 이거 어머야, 빨강 하나밖에 없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3,000원이랍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월동 안 시켜봤어요. 그래서 월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 빨강하고요, 노랑하고 보라는 요렇게 20개에 하나씩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죄송하고요. 세트 주문 시에만 요거 하나씩 넣어드린답니다. 20개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왔답니다. 주로 핑크, 보라, 요렇게 하얀색 요렇게 돼 있어요. 루피노스입니다. 자, 꽃색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렇게 된 거, 또 요렇게 된 거. 색은 세 가지 정도 요렇게 된다고 하는데 랜덤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요. 4,000원이고요. 세 개 10,000원에 갑니다. 세 개 요렇게 시키시면 사장님께서 구분을요, 요렇게 핑크 계열 요런 거는 잘 요렇게 해서 보내지만 같은 색이 갈 수도 있답니다. 자, 색깔은 요렇게 랜덤입니다. 자, 국화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색 정도 되는데요. 자, 요렇게 네 개를 주문하시면 4416이잖아요. 13,000원에 보냅니다. 자, 아젤리아 방울철쭉입니다. 자, 요거 4,000원짜리고요. 밤양은 많고 적고 하니까요. 요렇게 하나만 요렇게 들어 보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어 아주 그냥 이쁩니다요. 요거 4,000원짜리고요. 자, 켈리 4,000원짜리고요. 요거는 빨갛게 요렇게 피는데 미션입니다. 요거 미션이고요. 자, 요거는 선녀불꽃 4,000원이고요. 자, 선녀불꽃 꽃이 요렇게 핍니다. 선녀불꽃이요. 요게 15cm 포트에 요렇게 입고된 게 있는데요. 자, 요거 12,000원인데요. 사장님 요거 10,000원에 보내신답니다. 자, 금황입니다요. 요렇게 피는 꽃인데요. 4,000원이고요. 자, 여기 하얗게 피는 청양입니다. 춘설이라고도 하고요. 4,000원이고요. 자, 청양이 요렇게 핍니다. 하얗게요. 자, 요거는요, 해피핑크입니다. 요렇게 피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경기도에서도요. 농장에서는 요거 월동을 시킨답니다. 자, 요거는 은하철쭉입니다. 요거 4,000원이고요. 자, 연분홍으로 아주 피면 굉장히 예쁜데요. 아, 사진이 꽃사진이 없습니다. 죄송스러워요. 4,000원짜리가 8가지인데요. 6종을 하면 4,6,2,24 24,000원이잖아요. 20,000원에 보냅니다. 6종이에요. 네오폴드입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좀 개화가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사장님께서 개화 안 된 거는 가격이 12,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개화가 된 거는 10,000원에 갑니다. 자, 켈리 8,000원이고요. 자, 요거 켈리랑 청양이랑 섞여 있어요. 8,000원이고요. 잉카입니다요. 자, 요거 16,000원짜리인데 나무가 좀 큽니다. 자, 요건 아젤리아인데요. 약간 요렇게 들어와서 변이종으로 요렇게 하나 피고 있어요. 요거 8,000원입니다. 단품입니다. 장미철쭉 대품입니다. 요거 35,000원짜리고요.
자, 요게 방울 기르심입니다. 요건 7,000원입니다. 개화를 이제 요렇게 시작하네요. 아이고 이쁘죠? 우리 집에도 이쁘게 피고 있어요. 자, 모나리자입니다. 5,000원짜리예요. 자, 장미 철쭉인데요. 5,000원짜리예요. 아담하게 요렇게 입고됐고요. 장미 철쭉 요렇게 핍니다. 자, 방울 철쭉인데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요. 28,000원짜리입니다. 자, 요거는 미니 배구이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자, 4,000원인데요. 다섯 개 다 하면 4, 5, 22만원이잖아요. 16,000원에 갑니다. 갓꽃이 벌써 나옵니다요. 4,000원이고요. 세 개 만원 갑니다. 빨강이 있고요. 요렇게 보라색이 있어요. 자, 요게요. 빨강이고 핑크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랍니다. 수국입니다요. 꽃대가 4개, 뭐 요런 건 5개, 요런 거 5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자, 포트는요. 12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이름은요. 산토리 수국이랍니다. 가격 14,000원입니다. 색감은요. 요렇게 핑크가 있고요. 보라가 있습니다. 자, 산수국입니다요. 요건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 단품입니다. 요거 2만원이고요. 자, 요건 유럽 수국인데요. 색상이, 자, 요렇게 돼가지고서 된 게 있고요. 또 요렇게 된 게 있어요. 자, 밤 양은요. 꽃대가 한 5개, 요렇게 5대씩 올라와 있어요. 요거는 2만원짜리고요. 자, 유럽 수국 12,000원짜리인데요. 요것도 꽃대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와 있죠. 자, 이거 번호를 드릴게요. 자, 꽃이 요렇게 피는 거 1번. 자, 요렇게 피는 거요. 12,000원짜리입니다. 1번이고요. 이건 또 요렇게 피는 거예요. 작년에 요거 큰 거 나왔을 때 가격이 꽤나 했어요. 요렇게 녹화로 피어서 요렇게 바뀌어갑니다. 요거 2번이고요. 연핑크로 요렇게 들어오는 거 3번이고요. 자, 요거 4번. 요렇게 핑크로 가는 거 4번으로 해주세요. 유럽 수국 12,000원입니다. 금액을 잘 적어주셔야 돼요. 댄스파티 수국이요. 4점이 딱 남았는데요. 자, 요거 만원인데 사장님 8,000원 요렇게 주셨잖아요. 2개 15,000원 요렇게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크로필라 수국인데요. 자, 요거 그 만원짜리예요. 8,000원에 요렇게 가고 있는데요. 3개에 2만원 보내신답니다. 요게 다예요. 자, 한번 볼게요. 색상이요. 요런 색이 있고요. 요런 색이 있고요. 요런 색이 있어요. 세 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렇게 다 하시면은 색깔별로 요렇게 갈 수가 있어요. 수량은 요거 답니다요. 댄스파트 수국인데요. 자, 이거하고 색감이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건 요렇게 생겼는데 요건 더 크게 생겼어요. 자, 요거는 12,000원에 입고된 건데요. 만원에 갑니다. 자, 요렇게 연핑크가 있고 찐핑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핑크, 찐핑크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댄스파티 요거는 저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세일해서 나가고 요것도 세일인데 다릅니다요. 요렇게 화형이요. 그 다음에 요거 희나미칠입니다. 자, 요거는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만원인데요. 뭐 이렇게 모아 신게 하실 분 있죠? 3개 하시면 25,000원에 갑니다. 자, 그렇게도 되지만 희나미칠이끼리도 되지만 희나미칠이 댄스파트 수구 요거 진한 거 연한 거 요렇게 해서 모듬 신게 하실 분은요 요렇게도 3개 25,000원 가능하답니다요. 엄청 예쁩니다. 자, 색감이 보라도 들어오고요. 보라에서 약간 또 핑크가 들어오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녹화로 펴서 요렇게 바뀌어 갑니다. 엘레강스 수국입니다. 6만원짜리입니다. 키가 좀 있습니다요. 한 50에서 60cm 정도 됩니다. 밤 양도 이렇게 많고요. 로만자입니다. 신닝기야. 자, 요거는요 12,000원짜리인데요. 국은 굉장히 좋고요. 이게 그 그대로 연탄가리로 옮기시면 됩니다. 제 분갈이 영상도 있어요. 자, 다른 색깔은 다 빠지고 없습니다. 지금 빈파첸스가 색감이요. 요런 색, 또 요렇게 이중톤 요렇게 들어왔어요. 새로. 자, 요거 15cm 포트에 요렇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만원짜리입니다. 자, 엔젤 카랑코입니다. 4,000원이고요.
요거 웬디어 크림벨 가랑코에 자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름이 비치벨 윈디 가랑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몇 퍼트 없습니다. 5,000원이고요. 자 코랄벨 가랑코인데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피고 있어요. 자 이게 6,000원이잖아요. 사장님 댁에 한 10퍼트 정도 요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 4포트 하면 46이 24잖아요 2만원에 4개씩 요렇게 보내신답니다. 이렇게 합식을 해야 얘는 예쁩니다요. 꽃이 요렇게 핍니다요. 자 차가 우룩수입니다. 3,000원이고요. 자 꽃이 요렇게 피는 아이는요 학자스민입니다. 자 요거 10cm 11cm 포트처럼 보여요. 자 요거는 6,000원이고요. 자 요거 개화되기 전이에요. 행인화분에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포기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게 원래 24,000원인데 2만원에 갑니다. 자 요거 오렌지 랜드입니다. 12,000원 15cm 에거는 12,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작은 포트에 일반 포트에 10cm 포트에 건데요. 5,000원인데 4,000원에 갑니다. 눈주름입니다. 핑크하고 흰색만 있어요. 2개 5,000원에 갑니다. 사계 장미입니다. 색감이요. 하나, 빨간 거 2개, 핑크 3개, 주황색 4가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6,000원입니다. 6,000원인데요. 4개 하면 46이 24잖아요. 2만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요. 향기가 나요. 이런데 아로마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요. 냄새를 맡아보면 나는 듯 마는 듯 이래요. 요거요. 이게 그래도 8,000원짜리입니다. 신상입니다. 올해에요. 그리고 노란 거 요런 거 있어요. 요것도 8,000원짜리랍니다. 요렇게는요. 자 요거 8,000원 요렇게 주문해 주시고 향장미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세트로 주문하시면은요. 요거 하나씩 섞어 보낸답니다. 요 가격이 더 비싼 거잖아요. 한 개 한 개 요렇게 섞어서 보내신다고 해요. 그거는 왜 그런 거니요. 요 주황이요. 딱 두 포트만 들어왔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 핑크가 딱 두 포트만 들어왔어요. 20개예요. 요거 4개 들어왔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게 빨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섞어서 보냅니다. 요게 품절이면은요. 요게 가격이 조금 더한 거니까 괜찮겠지요. 비올라입니다. 요거는요 색상이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개 만원 갑니다. 하나는 4,000원이고요. 이쁜이 국화입니다. 아주 이쁘게 잘 폈어요. 큽니다요. 이거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큰 것 같아요. 4,000원이고 3개 만원 갑니다. 델피늄입니다. 요렇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4,000원이고 3개 만원 가고요. 월동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씨를 받아가지고 그냥 흩어놓으면 자동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만병초가 아주 개화를 했습니다. 요렇게 피는 거는요. 태양입니다. 4만원이고요. 자 요거 빨강이죠. 요거는 레리 아브레드인데요. 빨강으로 해주세요. 요것도 4만원이고요. 요거는 복색입니다. 자 요렇게 복색이 있어요. 4만원입니다. 가격은요. 나무는요. 목대는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묵은 겁니다요. 페더스국입니다. 자 요거 핑크하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 12,000원인데 만원에 나갑니다. 캄파눌라입니다. 큰 꽃 캄파눌라예요. 7,000원이고요. 요거는 보라 캄파눌라예요. 큰 꽃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요게 조금 더 크고요. 요게 조금 작습니다. 요거는 월동이 잘 된다고 해요. 요거 다섯 포트가 요렇게 남았습니다. 만원짜리인데 8,000원에 갑니다. 펜시미 캄파눌라입니다.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꽃이 조금 피었어요. 그런데 요 꽃은요. 요렇게 피면은 여름 될 때까지 계속 핍니다. 요 사장님들은 손이 모자라서 요렇게 못해드리고 있죠. 18,000원짜리인데요. 13,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 더블 캄파입니다. 8,000원이고요. 아프리코 목마가렛입니다. 13,000원 요렇게 해주셨는데요. 색상이 요렇게 바뀌어가고요. 요거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겁니다. 3포트 있어요. 요거 할인입니다. 엄청 큽니다요. 자 임파첸스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색상 요렇게 되네요. 원래는 다섯 가지인데요. 한 가지가 좀 안 보입니다. 하얀색 고 보이는 거요. 자 5,000원인데요. 다섯 개 2만원에 가는데요. 자 네 개는요 16,000원에 보내신답니다. 자 레몬나무예요. 꽃이 요렇게 피었잖아요.
우리 집에 달리는 귤처럼 달리는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자, 요거 15,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5,000원짜리예요. 레몬이 저는 이게 꽃이 아직 안 피고 있잖아요. 요거 부비부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자동으로 저기가 되는지 그잘 몰라요, 제가. 혹시 받아 보시면 붓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 보세요. 지금 자동으로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귤나무입니다. 작년에 귤 제가 엄청 따먹었죠. 자, 요건 14,000원짜리예요. 그때는 아주 5만원짜리 큰 거였어요. 자, 요거 네모필라입니다. 6,000원인데요. 5,000원에 갑니다. 자, 요것도 꽃이 잔잔하게 이렇게 예쁩니다. 파라솔 보베나입니다. 요렇게 피는 건데요. 4,000원이고요. 자, 이거는 키우시는 분이요. 노지 월동도 되지만 씨가 있죠. 자연 발화돼가지고도 엄청나게 이렇게 나온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덴드롱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 건데요. 보니까 아래 보니까 자, 요렇게 보니까 두 폭이에요. 자,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함수화입니다. 함수화가 꽃이 핀게 없어요. 지금 요렇게 꽃만 잔뜩 요렇게 있습니다. 15,000원이고요. 함수화고요. 랜디입니다. 랜디가 꽃이 큰 랜디예요. 이렇게 15cm 포트에 요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자, 14,000원짜리인데요. 색감이요.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자, 다 이중이에요. 연핑크, 찐핑크. 이거는요, 찐빨강으로 해주세요. 안에가 빨갛습니다요.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랜디인데요. 요거는 10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6,000원짜리입니다요. 찐핑크, 연핑크 두 가지로 있습니다. 자, 요렇게요. 비댄스입니다. 자, 이게 비댄스 주황이라고 요렇게 하는데요. 요렇게 나왔어요. 자, 3,000원이고요. 제시카 행초입니다요. 색감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직 꽃이 이렇게 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집엔 한창 잘 피고 있죠. 자, 사장님이 색깔을 조금 좀 구분해서 보내시긴 하신대요. 잎 색깔 보고.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갑니다. 에조무라 진달래입니다요. 자, 진달래가 요렇게 핍니다. 약간 겹으로 요렇게 피고 있어요. 나무가 꽤 큽니다요. 요거 15,000원이고요. 사피니아입니다. 자, 요런 색, 요런 색, 진한 색, 요렇게 세 가지로 들어왔어요. 연핑크, 찐핑크, 보라, 요렇게 해주시고요. 4,000원인데요. 3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자주 꽃방망이입니다. 요렇게 피고요. 모델링 핏이었어요. 자, 갈 때는 요런 게 갑니다. 외성 자주 꽃방망이, 요렇게 되어 있죠. 외성종은 작게 요렇게 자라는 걸 말합니다. 4,000원이고요. 프리지아 보라색입니다. 우리 집에도 하얀색하고 노랑이 피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라. 15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한창 지금 막 피는 중입니다. 자, 빨강인데요. 빨강은 조금 좀 피었어요. 빨강이 3개밖에 없어요. 자, 요게 16,000원짜리고요. 자, 노랑 후리지아가요. 밑에 필 거는 많아요. 근데 여기에 약간 좀 지금 지는 추세예요. 위에 몇 개. 요런 거 지는 거는요, 따버리시면 돼요. 요렇게. 자, 따면 밑에 아주 필거 많고요. 향은 노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13,000원에 가고요. 하나 남았어요. 자, 노랑은 6,000원짜리 있습니다. 아네모네 바람꽃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 아이예요. 끝에서 요렇게 바람꽃들은 올라와서 피는데요. 요거 핑크 몇개 없고요. 흰색 4개 있어요. 자, 요렇게 있는데 3개 10,000원에 가는데요. 원래는 4,000원짜리입니다. 핑크 2개, 하얀 거 하나. 요렇게 갑니다. 3개 10,000원에요. 유럽 페랭이 3,000원이고요. 투그러졌어. 자, 토종 행초입니다. 3,000원이고요. 장미조파 요거 5,000원짜리예요. 월동 잘 되고요. 자, 이렇게 꽃이 개화된 거요. 요거 2만 원이고요. 꽃이 개화 안된 것도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안핀거 주세요. 개화된 거 주세요. 구분을 해주세요. 미니 천행욱입니다. 꽃들 많이 물었어요. 우리 집에 빨갛게 예쁘게 피고 있죠. 3,000원이고요.
수레국화입니다. 요렇게 핍니다. 4,000원이고요. 3개 만원 갑니다. 솔잎대극입니다. 자, 요렇게 꽃이 피고요. 4,000원입니다. 분홍 리스본입니다. 만원이고요. 요 굉장히 요 목대 괜찮습니다. 좋아요. 핑크 이메리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핑크로 피는 겁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금화 골드코인입니다. 요거 15cm 보트에 있는 거는요, 12,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4,000원짜리입니다. 자, 4,000원짜리 포트가 요렇고요. 겹터리풀입니다. 제가 피는 거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5,000원씩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자, 요거 매월뜨기 제가 피는 거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저는 아직 월동 중이어갖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중이에요. 묵은 줍니다요. 이게 밥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요 안에 요 꽃대 올라오는 폼새죠. 자, 이게 가격이 5,000원입니다. 마편초입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나중에 크면 요렇게 이제 꽃대가 물리는데요. 밥양 요정도 되고요. 요 월동 잘 됩니다. 4,000원이고요. 마편초고요. 송엽국입니다. 자, 4,000원인데요. 목송엽국입니다. 목송엽국. 나무하러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사도라입니다. 4,000원이고요. 분홍 말발돌이고요. 15cm 포트에 요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14,000원이고 월동 잘 되고요. 말발돌입니다. 15cm 포트에 요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자, 요거 만원이고요. 요거는 근상으로 돼서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요. 요거 18,000원짜리고요. 떡갈잎 수국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 떡갈잎 수국이 너무 착한 가격으로 잘 들어왔어요.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해요. 이름은 만원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자, 꽃 요렇게 핍니다. 라임라이트입니다. 자, 한 포트가요 요렇게 생겼는데 한 25cm에서 30cm 정도 요렇게 됩니다. 착한 가격입니다. 6,000원이고요. 요는 월동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라임라이트고요. 산수국입니다. 요렇게요. 월동 잘 됩니다. 가격 만원이고요. 산수국이고요. 붉은 바이치인데요. 가격 만원입니다. 묵은 줍니다요. 엄청나게 묵었어요. 아주 밥이 아주 그냥 꽉 찼습니다요. 월동 잘 되고요. 붉은 바위치고요. 단풍 철쭉입니다. 아담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요게 8,000원짜리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자, 요거는 줄장미입니다. 에덴 파로인데 요거 하나 딱 있습니다. 3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스탠다드라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센치가요 한 1m 정도 자란답니다. 그래서 땅장미처럼 키우시려면 가지치기를 아담하게 해야 되고요. 줄장미로 키우려면은 길게 가지치기를 안하고 크면 줄장미로 요렇게 키울 수가 있다고 해요. 가격이 3만원이고요. 자, 원래 가격은 4만원짜리였습니다. 장미가요. 자, 요거 핑크입니다요. 색깔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요. 자, 노랑인데요. 요게 모습이 이상하죠. 요게 배꼽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요거는요 주황으로 해주세요. 두 개로 요렇게 이중으로 요렇게 피네요. 자, 빨강색인데 요게 배꼽처럼 요렇게 생겼네요. 자, 가격 35,000원이고요. 이 장미는 굉장히 고급종 장미입니다. 그리고 센치가 굉장히 큽니다요. 한 뼘하고 거의 두 뼘 정도 돼가지고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황매입니다. 꽃이 이렇게 이제 피면 또 이때 굉장히 예쁜데요. 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묵은 줍니다요. 15,000원이고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 깽깽이입니다. 자, 요 깽깽이는요 만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25,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밭에서 그대로 떠왔어요. 6만원짜리입니다. 요건 그냥 요대로 갑니다. 자, 노지에 심으시는 분 털지 말고 그대로 심으세요. 유럽 아이리스입니다. 자, 요렇게 구근으로 생긴 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3번입니다. 스파시 카준 16,000원이고요. 4번 할로윈 할로입니다. 12,000원이고요. 5번 체니세이드 12,000원. 7번 12,000원 파티 드레스. 8번 12,000원 스톰 센터. 14번 16,000원 와인 앤 로즈. 15번 나치 트레이스 16,000원. 자, 지금은 뿌리로 된 거 있죠?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1번 12,000원 하리 키네스크. 2번 16,000원 디너 플레이트 아이스크림. 6번 12,000원 스핀 데즐. 얘는 하영이요. 요렇게 올라가면서 조로로록 핀답니다. 9번 16,000원 텀블 버거. 10번 12,000원 위네 매그놀리아. 11번 12,000원 레이디 인 웨이팅. 12번 12,000원 라이트 오브 하트. 13번 16,000원 펜시미 디스. 독일 붓꽃 랜덤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색상이 어떤 색이 나올런지 모른답니다요. 자,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색깔 랜덤이랍니다. 연필 붓꽃입니다. 가격 10,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꽃핍니다. 아이스크림 튤립입니다. 자,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원종 튤립이랍니다. 한 포대에 3,000원이고요. 4개 10,000원 갑니다. 자, 요거 떼떼야 떼떼입니다. 요렇게 피는 건데요.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 갑니다. 자, 요거는요. 향 겹수선한데요. 자, 요렇게 피는 겁니다. 향기 난답니다. 6,000원인데 5,000원에 가고요. 이름이 베를린입니다. 자, 요것도 향 겹수선한데 요거는 볼카넬로라고 합니다. 왕수선화라고 합니다. 약간 틀려요. 요거 우리 집에 피는 게 얘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노란 거 엄청 예쁘게 피죠. 하향은 또 요렇게 생겼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향기가 정말 뭐 향수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꽃이 다 만개가 개화가 된 건데요. 요런 상태로 갑니다. 요거요. 자, 요거 5,000원이고요. 요거는 또 꽃색이요. 요렇게 피는 겁니다. 요렇게 노랗게 요렇게 피는 건데 스프링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5,000원에 갑니다. 6,000원짜리입니다. 근데 다 5,000원에 갑니다. 겹 튤립입니다. 자, 요거 찐분홍색이고요. 겹 노랑, 겹 빨강 요렇게 세 가지로 있답니다. 5,000원이고요. 치노 독사입니다. 자, 요게 보라색이 요렇게 지금 피고요. 한 포트에 요렇게 세 촉씩이 있어요. 자, 핑크는 요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핑크가 안 올라온 것도 요렇게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게 가격이 6,000원입니다. 수량 요만큼 남았어요. 4,000원에 가고요. 신라가 요렇게 두 포트 있어요. 요것도 6,000원짜리인데 4,000원에 갑니다. 자, 무늬꽃다지입니다. 5,000원짜리고요. 무늬꽃다지고요.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어요. 자, 요거는 8,000원짜리인데요. 몇 포트 없고요. 자, 요렇게 새로 들어왔어요. 요렇게요. 4,000원짜리랍니다. 수영이 그래도 제법 요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요건 비파나무인데요. 요거는 38,000원이고요. 자, 나무가 여기가 굉장히 좋죠. 월동은 나무만 되고요. 요 비파나무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비파나무 열매가 이렇게 열리고요. 자, 요거는 비파나무가요. 요거는 신종이랍니다요. 또 나무는요, 아까 거보다 작아요. 그리고 여기가 저기가 돼 있어요. 접으로 돼 있어요. 요건 6만원짜리랍니다. 클레마티스 의알입니다. 요거는 12,000원짜리고요. 자, 꽃색은 요겁니다요. 월동 잘 되고요. 꽃이 볼삼이 이렇게 다 와 있어요. 다이아나 종똥쿨입니다요. 지금 요거는 하우스에 있어가지고요. 요렇게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막 초기 요렇게 트는 단계로 갑니다. 36,000원이고요. 꽃은 요렇게 피고요. 자, 요거는요. 하얀색 더체스고요. 자, 요런 색감이요.
발레 오브 워킹입니다. 자, 요거는 단품입니다. 자, 요거는 댄싱 스마일인데요. 자, 이거 굉장히 묵은진 거 아시죠? 작년에 이렇게 팔던 겁니다. 작년에 5만원씩 이렇게 하던 거예요. 여기 3만원씩 나갑니다.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 단품이고요. 요런 거 한 2개 있고요. 자, 요거 뭐 한 서너 개 이렇게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14,000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라색 2번이고요. 자, 요거 녹화입니다. 3번이고요. 14,000원짜리예요. 요렇게 세운이 좀 올라왔고요. 자, 요거는요. 조금 더 묵은주예요. 자,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는데 단품으로 있어요. 자, 요거 1번. 요거 빨갛게 요렇게 피는 거 1번이고요. 자, 요렇게 피는 거 2번이고요. 자, 요렇게 피는 거 3번입니다. 하나씩 남았어요. 원래 이게 24,000원인데 22,000원에 갑니다. 하나씩 요렇게 남았습니다. 자, 무늬병꽃입니다. 요거 8,000원짜리예요. 3점 있습니다요. 월동 잘 됩니다. 홍학제비꽃입니다. 아이고, 이쁩니다요. 자, 이렇게. 자, 4,000원이고요. 3개 만원 갑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한 가지 색, 두 가지 색, 세 가지, 아이보리, 요렇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요. 2만원짜리인데요. 세상에 밥 좀 보세요. 무거워가지고요. 아주 밥 좋습니다. 월동 잘 되고요. 자, 로드레이아입니다. 자, 요렇게 연핑크고요. 자, 요렇게 진하게 피는데요. 이게 5만원짜리인데 수입이 들어와서요. 요렇게 되었어요. 활착이 요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5만원짜리예요. 두 가지로 있고요. 수입 산딸입니다. 자, 요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자, 요게 가격은 3만원이고요. 자, 색감 한번 드릴게요. 요건 찐분홍 해주시고요. 요렇게 찐분홍. 자, 요것도 분홍으로 그림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그냥 분홍으로 해주시고요. 요건 하얀색인데 겹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는 하얀색인데 흰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다 3만원짜리예요. 작아요. 요게 키가 한 뺨도 안 됩니다. 10한 2c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오우쯔리바나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오우쯔리바나는 한 20cm 정도 됩니다. 가격이 5만원이고요. 자, 요거 풍령쯔리바나는 한 30cm 되는 것도 있고요. 25cm 전후도 이렇게 있어요. 다 가격은 5만원씩입니다. 요거는 다 접입니다. 요렇게요. 자, 받아보시면 이게 순마사로 되어 있잖아요. 향기토로 분갈이 해주셔야 됩니다. 향기토에다가 흙을 좀 섞어서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꽃은 이렇게 하얗게 핍니다. 늘어져서 피어요. 풍령쯔리바나고요. 오쯔리바나입니다. 자, 풍령 요렇게 됩니다요. 옆에서 찍으면. 자, 양귀비 삼지인데요. 요거 수입 들어와서 활착이 요렇게 이제 잘 됐어요. 3만원짜리고 요거는 수삼지입니다. 3만원짜리예요. 수삼지고요. 양귀비 삼지고요. 화이트킨 삼지입니다. 하얗게 요렇게 했어요. 자, 요거는 6만원짜리입니다요. 오렌지 킨 삼지입니다. 엄청 무겼어요. 자, 일단 뭐 꽃대가 막 올라온 것도 있어요. 성급한 아이들은. 근데 갈 때 이제 요렇게 갑니다. 26,000원입니다. 오렌지 킨이고요. 핑크 샴페인입니다. 요거는 묵은주입니다. 3만원짜리고요. 다 잘랐어요. 이거는 5만원짜리예요.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진짜. 아주. 자, 요거는 꽃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꽃을 딱 보시고 난 다음에 분으로 옮기세요. 지금 막 이것도 받아보시고 막 옮기면은 꽃이 오래 안 갑니다. 꽃 엄청 오래 가요. 막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핍니다요. 그대로 보세요. 아니면은 연탄가리로 조금 큰 화분으로 있죠. 바깥에 배수 잘 되는 흙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대로 연탄가리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막 다 이렇게 해줘서 털면 안 돼요. 요런 건 털어도 됩니다. 핑크 샴페인이고요. 삼지구엽초가 랜덤입니다. 자, 요게
6~7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비싼 수종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요 색감이 요렇게 나오고 있죠. 꽃대가 지금 다 이렇게 물리고 있어요. 자, 요거는 랜덤으로 3만원짜리입니다요. 금낭아입니다요. 요렇게 생겼어요. 색감은 밝았진 않고 약간 핑크 요런 계열입니다. 꽃이 개화가 여기 제일 많이 됐고요. 요런 상태로 갑니다. 밥은 더 많죠, 이게. 자,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요거 하나 가져가려고 해요. 지금 뺐어요. 밥이 적어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밥이 요렇게 많은 걸로 사장님 챙겨 보내신답니다. 10,000원짜리예요. 요거 금낭아요. 자, 옐로우 리프라고 합니다. 요렇게요. 노란색 잎을 가졌어요. 20,000원이고요. 요거는 하얀색이에요. 요런 건데요. 자, 요것도 20,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발렌타인 금낭아인데요. 16,000원입니다. 금낭아들은 월동 너무너무 잘 됩니다요. 자, 이거 받아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털고서 노지에 심어도 되는데요. 충분 조금 빠르잖아요, 지금.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근데 제 생각은요,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노지에 심는 걸 추천할게요. 이거 수입 들어와서 지금 이제 겨우 활짝 돼서 올라오는데 또 옮기면은 몸살 엄청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꽃 다 보시고 노지에 심어주시는데요. 반 그늘에 심으셔야 돼요. 약간 그늘해지는데 심어야지 얘가 잘 됩니다. 자, 요거 발렌타인 금낭아입니다. 자, 겹백합니다. 향기가 나는 백합이에요. 자, 얘는 사만다입니다. 자, 요거는 도리아입니다. 색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얘는요, 많이 겹이 많답니다. 엘레나고요. 자, 요것도 겹인데 요렇게 생겼죠. 가격이 개당 4,000원씩이에요. 저 아직 안 심고 있어요.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4종 구매시에 16,000원이잖아요. 자, 홀꽃이 3,000원짜리가 있어요. 랜덤으로 2종을 선물을 드리고요. 자, 요건 노랑 엘디보라입니다. 홀꽃이에요. 이비자입니다. 소르본느고요. 콩가도르입니다. 요거는 홀꽃은 3,000원씩입니다. 겹꽃을 사시면 이게 두 개가 따라가잖아요. 랜덤으로. 그러면은 3,000원씩이니까 두 개 요거를 주문하시면 세트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오살렌다 제라늄입니다. 한 포트 가요. 엄청나게 밥 좋습니다. 15cm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16,000원이고요. 로즈 샤넬이 세상에 엄청나게 이쁘게 피었어요. 야, 많이 만개했어요. 이렇게요. 보들보들보들 합니다. 꽃이요. 자, 요것도 16,000원입니다. 동이나무 흑동입니다. 아주 그냥 반질반질 합니다. 그 다음에 녹화동이 겹동이 이렇게 4,000원씩인데요. 3개 만원에 갑니다. 청아지손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데요. 자, 4,000원이고 3개 만원에 갑니다. 흑심패랭입니다요. 자, 이게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가 되는데 밥이 엄청 많죠. 10,000원입니다. 자, 이거는요, 요렇게 맥꽃인데요. 요렇게 피는데 은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유럽 맥꽃이라고 합니다. 나무처럼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20,000원짜리고요. 자, 요건 26,000원짜리랍니다. 안개꽃입니다. 자, 핑크가 있고요. 흰색이 있어요. 요거는 씨가 노지에 심어놓으면 씨가 떨어져서 자연발화가 돼서 굉장히 또 예쁘게 이렇게 피는데요. 4,000원인데 3개 만원 갑니다. 자, 로빌리아입니다. 3,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그냥 산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핑크고요. 요거는 나즈막 한 거는 홍천조예요. 7,000원씩인데요. 두 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갑니다. 자, 솔채입니다요. 자, 요렇게 생긴 솔채. 12,000원이고요. 요건 루비 솔채예요. 산행두입니다. 자, 요거요. 아스라지라고도 하는데요. 요렇게 곡이 잡혀 있어요. 자, 50,000원인데요. 꽃이 이제 만개를 해서 사장님 40,000원에 보내신답니다. 자, 토종할미꽃 3,000원이고요. 아직 꽃이 안 피었습니다. 토종할미꽃이고요. 자, 돌단풍입니다. 요게 4,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6,000원짜리고요. 요건 2만원짜리입니다. 신세계 동백입니다.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자, 요거 6만원인데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게 6만원짜리인데요. 꽃이 다 피었어요. 자, 사장님 5만원에 보내신답니다. 한방에 K입니다. 벌레 생기는데 침은 잘 들어요. 6,000원이고요. S랑 같이 하시고 두 개 이상 가면은 5,000원에 갑니다. 자, 요 K를 다 쓰시고 나면 요 다이충을 사용하시면 돼요. 벌레에 15,000원이고요. 다이충이 큰 용량이 나와 있어요. 요거 10개 용량이에요. 10개면 뭐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자, 이게 대용량으로 나와서 이렇게 저렴하게 갑니다. 8만원이고요. 자, 요건 S예요. S는 곰팡이에 치는 거예요. 세균에. 자, 요거를 다 사용하시면은요. 보르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 15,000원이고요. 보르도가 큰 용량이 나와 있어요. 이거 5개 용량이면 75,000원인데 6만원에 가고요. 제가 분갈이해서 뿌리는 미르 몰약입니다. 자, 요게 2만원이고요. 요게 큰 용량이 있어요. 대용량 7만원에 갑니다.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양은요. 2리터 물병 큰 병에다가 물뚜껑으로 하나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미르 몰약은 요런 효능이 있고요. 요런 것들은 식물, 저기, 자재가 천연에서 왔기 때문에요. 애완견이나 애완면화, 요렇게, 키우시는 분들, 인체에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향기토입니다. 만원짜리가 있고요. 5,000원짜리 있고요. 10리터로 갑니다. 이게 28,000원이고요. 택배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방문하시면 24,000원이고요. 20리터짜리 있습니다. 택배 포함 5만원이고, 방문하시면 45,000원입니다. 수태 만원이고요. 자, 란석 있어요. 대중소로 다 있고요. 이건 2,000원짜리고요. 대용량 포장은 15,000원이고요. 펄라이트 3,000원이고요. 자, 요거 녹소토 5,000원짜리고요. 대포장은 2만원입니다. 저곡토는 요거 5,000원짜리고요. 대포장은 24,000원이고요. 동생사 있어요. 자, 동생사 5,000원이고요. 세척 마사토 있습니다. 대중소로 다 있고요. 3,000원짜리로 있습니다. 상록노루기가 엄청스럽게 예쁘게 이렇게 피었어요. 자, 여기는요. 두 개는요. 14,000원인데 두 개는 24,000원, 세 개는 35,000원, 다섯 개는 5만원 이렇게 갑니다. 꽃이요. 지금 이제 막 한창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요. 자, 오늘은요, 서운홍 꽃향기 야생화에서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가자니 아까 안 폈더니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